강원도 양양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정거장은 있는데 운행은 안 합니다. 안쪽으로 차를 몰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본관 건물입니다. 이건 그 뒤에 있는 다음 건물이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조경이 되어 있는 나무들이나 잔디 그리고 타일 파편 같은 것들이 비교적 덜합니다. 교내 순환버스 정거장이었겠죠? 귀엽네요. 건물 뒤쪽은 이런 모양입니다. 두 건물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네요. 이 밑으로 비를 피하면서 두 건물 사이를 지나다닐 수 있겠습니다. 정문을 보니 제2공학관이라고 써있어요. 제1과 2공학관을 연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걸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학생이 된 기분이네요. 복도도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물쇠로 문이 잠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1995년 건물 한계동으로 시작한 캠퍼스였습니다. 몇 년 간격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보강되면서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은 탄탄한 캠퍼스를 갖췄지만 입지적 열의와 각종 이슈들로 줄어드는 충원율에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 2008년 최종 폐교했습니다. 학교 기숙사동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현재는 건물 폐쇄 상태인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본교 캠퍼스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 폐교보다는 폐쇄란 표현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본교 법인이 살아있다 보니까 캠퍼스 상태가 비교적 다른 폐교에 비하면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캠퍼스 폐쇄 이후에 양양군에서는 지역경제 타협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마당에 관동대도 본교 평가 대비에도 벅찬 상황이라 캠퍼스 부지까지 신경쓰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혹시나 해서 이 식수대? 이 수돗물이 나오는지 확인해봤는데 역시 안 나옵니다. 건물들이 사실 상당히 예쁜 편입니다. 그리고 이 편의시설도 있었던 것 같고요. 2008년에 폐교된 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자재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식음료를 먹을 수 있었던 식당 같네요. 사실 건물들과 구조물들이 상당히 예쁜 편입니다. 그냥 두기 아깝기도 할 정도예요. 또 인상 깊은 게 여기 옆에 농구장이랑 그리고 족구장들이 되게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 충분히 생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간들입니다. 2018년 이 캠퍼스 활용 방안 대해서 이슈가 하나 생깁니다. 양양군에서는 이 캠퍼스를 저가항공사의 헐값으로 매각하라고 압력을 넣었었고요. 그런데 관동대 측에서는 매각을 거부했었습니다. 양양군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폐건물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 캠퍼스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그 주변 상권이라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동대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굳이 이 부지를 헐값에 팔 필요가 없고 그리고 교육용 땅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각에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부지 활용이 무산된 후에 또 회사 기숙사로 활용되는 방안도 거론되었으나 그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강원 영상위원회에서 학교 측을 영상 촬영지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상 촬영지로의 이 양양 캠퍼스는 굉장히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입지상으로 양양 톨게이트랑도 가깝고 어떤 씬을 찍든지 주거지랑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도 없을 뿐더러 모든 건물들과 야외 공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도 진짜 넓으니까 여기서 어떤 교통사고 씬을 찍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에는 실제로 6편의 작품들이 촬영됐고요. 그 중에는 TVN 드라마 낮과 밤 그리고 JTBC 설경화도 여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톨릭 관동대 양양 캠퍼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앞으로 많이 마주하게 될 폐교들의 캠퍼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예시가 하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교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큰 숙제잖아요. 철들이었습니다.